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1페이지 반사회적 법률 효과죠. 일단 사회 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죠? 자,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박비를 줬다. 법적으로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뇌물을 주기로 했다.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뇌물을 약속대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행을 한 후가 문제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을 해서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부담하게 됐어요. 물론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도박빚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행을 했어요. 자, 이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뭘 알게 됐냐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갑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도박빚 1,000만 원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갚았습니다. 요거를 돌려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만약에 법원이 갑이 을에게 변제한 1,000만 원을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갑을 도와주는 꼴이죠. 갑은 맨날 도박만 하겠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런 갑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행을 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므로 반환받을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도박빚을 갚기 전에는 갚을 필요가 없지만 이미 갚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한다는 논리가 생겨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내 첩이 돼줄래? 첩 계약을 했어요. 물론 반사회적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빌라를 너에게 증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이 문제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주기 전이면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돌려받지 못한다면,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만약 을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는 것이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무효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 불법 원인급여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무효를 이유로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불법이 당사자 상대방에게는 없는 경우죠. 불법이 상대방에게는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인질범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딸 데리고 있다. 3천만 원 지급해라. 그래서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인질범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약속한 것은 반사교수 무효니까 약속한 3천만 원을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3천만 원을 줬어요. 주고 나서 나중에 범인이 잡히면 그 3천만 원뭐할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요? 인질범에만 있는 거죠. 따라서 불법 원인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 없는 당사자 일종의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사회적 범인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할 수도 없고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요. 또 반사회적 범죄는 당사자가 추인한다 그래서 유효로 바뀔 수도 없고요. 또 무효인 법률에 유의한 다른 법률 뒤바뀌는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반사회적 법률 효과가 끝난 거죠. 자, 152페이지 오시면 동계 불법이 나와요. 이건 이미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언제 무효죠?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중 매매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에 매매 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갑도 을에게 대금을 다 지급받았기 때문에 요 토지를 인도해서 을이 요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 앞으로 등기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땅값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갑이 1억에는 못 넘겨주겠다 싶어서 병가 만나가지고 또다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병이 갑에게 3억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라는 개념은 뭐예요? 똑같은 물건을 두번 팔아먹은 거죠. 자, 무효냐 유효냐 문제인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예요? 유효한 거죠. 적어볼까요? 자,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니까 결국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의 병에게 이전 등기까지 줬다면 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문제인데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자,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이전 등기를 안 해요. 이건 뭐예요? 명백히 채무 불이익인 거죠. 후발적 불능이고 갑에게 고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을이 갑에게 지급한 1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 연5% 이자를 붙이거든요. 따라서 1억 더하기 이자까지 돌려서 원상회복 받고요. 또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못 해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잖아요.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손해는 뭐냐면 이행이익이에요.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다면 을이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이 손해거든요. 지금 이 땅값이 1억에서 3억으로 폭등했다면 정상적으로 이행을 했다면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얼마입니까? 2억이잖아요. 따라서 2억에 대해서는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조로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3억 받아봤자 3억 을한테 다 줘야 되는 거겠죠? 다 주고 특히 1억에다가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할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할수 있느냐 할수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유효,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은 똑같은 물건을 두번 팔아먹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유효한 거예요. 이중매매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둘다 유효하니까 등기한 사람한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 원칙적으로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이 원칙에. 꼭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가 있다. 이렇게 될까요? 다만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죠.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이중매매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야 비로소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거죠. 다른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아는 것을 넘어서 병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적극적으로 꼬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가가지고 야, 그걸 뭐하러 을한테 1억 받고 넘겨줘. 나한테 3억에 팔아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중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과 병 간의 이중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가 되냐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그죠? 첫째.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라고요?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이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은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느냐? 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현재 채권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 직접 병에게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여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왜요? 반사회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제2매수인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된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갑에게 소유권 있는 상태지만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등겨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니까요. 다만 제일 매수인은 불법 없는 당사자이니까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갑을 통해서 말소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 정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준 경우에는 제3자 정은 선의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중매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53페이지에 자,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제일 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된다. 두 번째 판례는 따로 기억하시는데 자, 일단 외우시는 겁니다. 자, 이중 매매를 사해행위란 이유로 제일 매수인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사해행위란 이유로 뭐할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예요. 자, 이걸 좀 줄여보자고요. 자, 제2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거 우리가 이중매매 법률에 관한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교재 153페이지 핵심 판례에서 첫째,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그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기억해 두시고요. 넘기시면 두 번째 판례죠. 자, 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요두 가지 더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154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죠. 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박은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2번입니다. 법률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자, 우리가 뒤에서 강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2번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협박, 강박을 했어요. 근데 만약 이것이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다라고 이해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민법 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따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뒤에서 할 거죠. 4번. 혼인 외의 선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론 반사회적이죠. 그죠?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사실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는 것은 반사회적이잖아요. 따라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죠. 5번.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어떻게 해요? 적극 조정해요. 종용하여. 적극 가담한 거죠.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이중매매가 제2매수인 적극 가담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104조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공방, 경설 또는
무경어물이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이 백사조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백삼조 여러 가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에 한 가지 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한 가지 예인 거죠. 자, 155페이지 오시면 요건이 나오죠.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민법 104조를 보시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뭐라 했죠? 공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필요하죠?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야 되죠.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백사자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적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민법 백사조를 다시 한번 적은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궁박이란 말이 뭐냐?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 어려운 사정을 말해. 그래서 궁박이란 그냥 어려운 사정이다.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궁박인 거고요. 경솔은 경솔입니다. 근데 무경험인데, 자, 무경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시장에 가서 토끼를 샀어요. 토끼는 한 번도 구입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무경험이냐? 아니다. 토끼를 특정 거래용에서 토끼를 구입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안정찬이라는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은 궁박, 심표, 경솔 또는 무경험이지만 우리 판례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 가지 관계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은 효과를 받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솔 무경험은 그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누구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합니다. 폭리의 항이죠. 다시 말하면 폭리자가 표의자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이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객관적 요건으로 현저한 불균형인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 땅인데 그 땅이 뭐 종갓집이다. 건물이 종갓집이다. 아니면 그 건물이 우리 남편이 그냥 평생을 피땀 흘려서 만든 건물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을 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할때 주는 것과 받는 것과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고요.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하잖아요?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성립 요건이 끝난 거죠. 자, 이제 교재 156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입증 책임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했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다 누가 입증을 해야 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57페이지 오시면 효과와 적용 범위에 나오죠. 적용 범위부터 볼게요. 일단 이 104조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든 계약이든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됩니다. 법률행위니까.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에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니까 계약이나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 안에서만 104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다.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서 폭리이기 때문에 무효인 거거든요. 근데 증여는 항상 폭리잖아요. 항상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여라는 것은 꼼꼼히 주는 것이니까 항상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법률행위이므로 증여는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죠. 따라서 증여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효과입니다. 무효.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합니까? 반환 받지 못합니다. 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일종이니까요.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으로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한다.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일종으로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인할 수 없고요. 추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효과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뭐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전환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죠? 전환이. 추인할 수도 없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도 없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억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도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5억짜리인데 3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현재의 불균형한 거죠. 그러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행 못 하겠대요. 그래서 매수인이 그럼 도대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매도인이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되겠지 라고 하길래
매수인도 알았습니다. 5억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이 뭐로 바뀌었어요?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으로 바꿔서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환이라는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에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고, 3억으로 매매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더라도 5억으로서는 유효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158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자, 풀어보죠. 158페이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상 증여는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항상 불균형한 거죠. 항상 현저히 불균형한 거죠. 따라서 기억. 무상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지문이 되네. 네임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수 없다. 맞죠? 반사회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할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는 거죠. 답은 기억니은 1번이네요. 대개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X다.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모든 요건을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므로 이번은 X죠. 1번.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죠. 자,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이행할 때가 아니라 이행기가 아니라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1번도 X고요. 따라서 이 문제 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서 제4절 법률행위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